검찰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첫 영장 청구지만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사실상 재청구입니다. 당시 특검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알고도 이를 방조 또는 묵인한 혐의로 우 전 수석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은 혐의 등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 다툼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는 특검이 적용한 혐의 외에 세 가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 비리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감찰 계획을 세운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고 민영화된 기업 대표 선임 과정 등에서의 불법 사찰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을 17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9명 중 유영아, 최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7명에 대해 해임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구도가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구도가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이신 안민석 의원께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구도가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우리 국조가, 우리 국조팀이 또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영태, 차은택 증인 두 분 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잘 못 쓴다. 컴퓨터도 잘 못 쓴다.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 동의는 일단 손석희 사장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영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도 지재원은 그건 안 되지. 아 일단 뭐 의견 주십시오. 지재원을 그러면 안 되지 언론사. 네,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재원마다 모여야지 이거. 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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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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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나가비로.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집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십만에서 수백만 관중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연구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왔더니 여성의 울증이 치료됐습니다. 신경과 관절염도 치료됐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놓았던 바로 애국심 아닙니까? 아, 그리고 지금 시청 앞 저쪽 뒤쪽이 횡단이 좀 비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쪽보다는 저 뒤쪽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투쟁을 시작하면서 정광용 국민저항본부 대변인께서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며칠 전 장충체육관에서 뵙고 3일 만에 또 여러분을 뵙습니다.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어느 날 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당 창당을 논했을 때 그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 겸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었던 초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그 정당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당원과 국민이 되는 정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정당이 탄생합니다.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그런 정당이 탄생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 새누리당의 구도는 기존의 정당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책임당은 공동대표입니다. 지금은 탄생하는 겁니다. 다음 그 화면 그대로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국민적 민원이 발생할 때는 당원 누구나 우리 동네에 수도물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 동네에 다리를 놔야 되겠다 하면 그 동네에 있는 공직당원에게 연결됩니다. 그 공직당원은 관공서 등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공직당원은 돈 쓰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아도 민원 해결사로서 정식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이 시도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최초고 이것을 만들면서 많은 학계 법조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탄생하는 최초의 정당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10년간은 정당이 아닙니다. 100년간은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이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개혁된다면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합심해서
이 시스템을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이고 세계 최초로 진짜 민주정당, 당원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부족하지만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 없고 이니셜만 사용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을 맡아서 제일 먼저 한 고민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당이 작전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공당으로서 당당 안에 수권을 논할 것이냐가 결정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정당에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면 계속 언론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을 최대한 영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과 없는 정당은 하늘 땅 차이로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깝게 모실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냐? 태극기에 나와준 국회의원은 누구냐? 제가 선거법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이름 아시죠?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분이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다. 또한 전 국정원장이시고 육군참모총장이셨던 어느 분을 2주 전부터 만나뵙고 그분 아래에 계신 분과 이 정당의 대권 후보를 논하기 위해서 수차례 접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도 동시에 밝혀드립니다. 정당의 사무총장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 대선에 참여하여 승리를 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해법을 찾았습니다. 지금 안철수, 이것도 죄송합니다. 안씨, 내지는 뭐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박지원이 있죠? 그래서 안 됩니다. 맞죠?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는 발언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 있는 지지율 20%는 우리 겁니다. 맞습니까? 시시하게 모 정당에 있는 7%짜리 후보랑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지지율 5%만 올려도 TV 토론회에 나갈 수 있고 이분이 TV 토론회에 나간다면 원고 없이도 연설할 수 있는 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독자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1차 계획은 그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지금 회장님께서 계속 저보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더 많이 조심하면서 발언할 테니까 이심 전심 알아서 해석해 주십시오. 좋습니까? 두 번째 계획은 이건 좀 큰일 나겠네요.
전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겠습니까? 저는 특정인의 편에 서서 사무총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박근혜 지금 영의 몸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님 말고 누구의 피라도 써본 적이 없던 1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음해하는 세력들이 말하는 논리에 쉽게 너무 편하게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기왕하면 대통령을 만듭시다. 그렇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피 흘렸던 선녀님이 계셨고 동지님이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원하신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아닙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작전은 실패합니다. 끝까지 묵치지 않으면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천억을 쳐
앞으로 한 달 후에 자리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을 모두 밝히고 정의를 함께 올바로 세울 우리의 공통의 대의 명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태극기 정신입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과 이 추위와 모든 시련과 고통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오늘 조원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화의 몸이 되셨지만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고난품 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찬성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애국 세력들의 싸움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거짓과 선동과 음모와 편파 방송에 이어서 탄핵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500만 태극 국민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천만 명이 되는데 기존의 정당들은 과연 이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 애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국당은 보수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보수의 가치,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우파 정당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그렇게 힘들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당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중민주주의로 가져가는 종북좌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 안보 정당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비록 저 한 사람이 우리 태국 애국 국민들의 종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애국 국회의원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진정한 우파 정당이 어딘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얼치기 우파 정당 안 됩니다, 여러분. 얼치기 좌파 정당 안 됩니다,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한 우리 자본주의와 또 우리의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보 정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저 혼자 한국당을 탈당했지만은 저는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앞에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숨이 되겠습니다. 태국 애국 국민들께서는 이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진정한 우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우파 정당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함께 합시다. 태극기를 들었는 모든 세력들은 모든 잡념,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함께 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뭉쳐준다면 종북 좌파들에게 정권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얼치기 보수 정당, 배신의 정당에게 절대로 정권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우리 태국 애국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구도가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구도가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기획 탄핵 완전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여러분, 이 내용이 그동안에 도저히 법리에 맞지도 않고 도저히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탄핵 만행이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3년간 준비하고 터뜨렸다. 탄핵의 결실을 맺었다. 이건 반란입니다. 금방 조원진 의원님께서 탄핵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태국 국민들은 모두 똘똘 뭉쳐 반드시 이 반란 세력을 타도합시다.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반역 세력을 모조리 몰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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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탄핵 원천무효. 기자 여러분들, 각성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사실을 보도할 용기가 진정 없단 말입니까? 이 진실의 폭로가 지금 통틀어 20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에 취재를 나오신 기자, 젊은 지성인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진실을 양심 선언할 용기가 없단 말입니까? 자, 우리 이제 기자분들은 진실을 보도할 힘이 없으면 돌아가실 때 애국의 피 두 사발을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이분이 혹시 소개되면 여러분 연호하거나 그 선거법 위반이에요. 잘 아시죠? 우리 애국 국민들은 절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조국 대한민국이 총 한 방 쏘보지 못하고 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하시는 남재준 후보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충성! 할 수 있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해가 길을 안 됐어요!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조국의 앞날을 향향하구나.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조국의 앞날을 향향.
같이 기꺼이 죽이리라. 자, 기자 여러분, 지금 카메라를 전부 관중석으로 돌리세요.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5월 9일 우리 서늘아 우리 보수 대통령을 뽑고 그때 멋진 이벤트로 보여줄 것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전부 낮추세요. 자, 낮추시고 이제 드디어 태극기 쓰라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극기 파도타기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른쪽서부터. 파도 어떻게 탄 줄 알죠? 쉬, 이렇게 가는 거 알죠? 파도 타기 시작! 계속, 계속! 자, 저 끝에서 다시 온다! 다시 와요, 다시! 안 들리나? 자, 안 들리면 또 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그래요. 파도는 두 번 정도 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파도 세 번 타다가 쓰나미로 3,900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두 번으로 자, 정복자 발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복자 결! 정복자 결! 진실 보도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 탄핵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 애국 방송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저희 TMT도 그 하나요. 그리고 진실 방송에 앞장서고 계신 TNJ 정미용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책임지고 만든 이 신당에 대한 흔들기, 분탕질이 극심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겨울 눈보라 맞으면서 차디찬 늦겨울의 비바람 속에서 법치 바로 세우자 외쳤던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태극기 하나 들고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까?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합심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망국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동의로 만든 이 신당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중에서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 의심의 눈초리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원 명부도 작성되지 않은 당입니다. 계속 쏟아지는 입당 원서를 다 정리할 인력도 모자라서 아직 당원 명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선 전국을 또 우리가 감당해내야 됩니다. 당연히 대의원 선출이나 전당대회나 당 기구들을 제대로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끝나고 다 할 겁니다.
지금은 비상시국 아닙니까? 그러니 기성정당과 똑같은 걸 지금부터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전당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효율성을 위해서 장당식에서 참가한 동지 전원이 현 지도부의 전권을 위임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다들 밤잠을 못 자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권력이나 됩니까? 저는 신당 지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상도 제대로 모르고 돕지도 않으면서 오해를 확산시키고 비난부터 하는 분들이 너무 딱하고 한심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뭐 대선 욕심이 있었다느니 능력이 안 되는데 오버한다느니 온갖 비판과 심지어 모욕감까지 느끼게 하는 온갖 인터넷 댓글들이 난무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대권 출마 의사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나간다고 한 적도 없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그깟 당선 가능성 없는 게임에 나가서 후보 한 번 되자고 지난 수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생했겠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종북 좌파 세력들과 싸운 게 대선 후보 하자고 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러지들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계신 국민들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의 원인과 이제 겨우 한 달 남은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서 잊어버리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지난 가을 처음 최순실 존재가 드러나고 탄핵 말까지 나왔을 때 당시 여기 지금 오늘 조원진 의원께서도 당시 최고위원이셨습니다. 선출된 지 얼마 안 된 최고위원이셨고 이 새누리당의 그 지도부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선택으로 구성된 지도부였습니다. 구성된 지 몇 달도 채 안 된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겠다. 탄핵을 하면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탄핵만은 말아달라고 아주 당내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조원진 의원께서 가장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바른정당 세력, 이 비박 세력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를 거부한 겁니다. 결국 종북 좌파 세력에 동조해서 이들은 당과 지지자를 배신하고 탄핵에 앞장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나라가 거덜날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수립에 대한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대통령을 증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몰아내고 근거 없이 구속까지 시키고 이제 내각제로 가기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까지 다 여기에 합세했습니다. 여러분,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이 위기 상황을 만든 게 도대체 누구랍니까? 지금 많은 소위 보수라는 분들이 이 신당이 보수 세력을 분열시켜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만든다고 맹비난하면서 이제 겨우 창당한 정당을 해체하라고까지 합니다. 좌파 정권이 탄생한다면 그것이 신당의 탓이겠습니까?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도의도 상식도 지지 국민도 배신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도 불쌍한 매국적 정치꾼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새누리당은 그 온갖 적폐와 국가 정체성 없고 소신도 없는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직 민의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꾼들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일한 태극기 당이며 천만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낼 희망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정상적인 선거가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탄핵으로 만들어진 보궐선거 같은 거 아닙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선거입니다. 탄핵만 막았더라면 제대로 경선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준비된 후보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명진 정우택 지도부가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이름만 바꾸지 않았어도 이 세 당이 만들어질 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혼란의 과정에서 진실을 아는 각성한 국민들께서 태극기 하나 들고 거리로 나오시고 마침내 그 마음을 모아서 신당이 만들어진 것은 이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천우신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며 결국 세계사에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정한 적폐의 청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이 태극기 세력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선거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4자 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당선자는 30%대에서 끼케야 40%도 못 가는 선에서 결정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똘똘 뭉쳐서 우리가 선택하는 후보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내야 저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보수 국민들이 최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자면서 갑자기 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는 말은 말장난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지. 차악은 또 뭡니까? 이런 급조된 날치기 대선을 만들어내서 불필요한 사회 혼란과 국력의 낭비를 만들어낸 자들, 그 많은 국민을 그 추운 날 그렇게 고생시킨 자들, 불법 탄핵을 자행해서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주역들을 그 어느 누구든 우리가 결코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저는 터무니없는 탄핵의 불법과 부당성을 분명히 밝혀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5.18 특권으로 대변되는 온갖 부당한 권력과 적폐를 청산하며 과거 정권의 감춰진 비리를 재조사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말만 삼권 분립이지 지금 의회 독재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을 누굴 뽑은들 그가 뭐라고 떠들든 그것이 그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다수로 우리가 당선시켰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온갖 분탕질에 흔들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당시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38명 전원이 지난해 6월 1일 5.18 비방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1995년에 제정됐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또 개정해서 이제는 기념식조차 유가족과 기념세 사업회와 정부가 협의해야 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해서 기념식에서 재창해야 되고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자는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까? 이것은 특별법 위의 특별법이고 박수치지 않으려면 입쳐 닫아라 하는 협박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다 법인 줄 아는 자들이 지금 국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5.18 특혜를 만들고 그걸 계속 키워나가는 세력을 보수 국민들이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다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보수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물론 종북 좌파 세력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폭력과 떼법 세상, 욕설 천국으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무시하면서 사회주의 망국적 복지 천국으로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게 어떤 세력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여러분이 차악이라 하면서 여기라도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다는 바로 그쪽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국고가 자기들 호주머니로 생각하는 세력 아닙니까? 극악하게 부패하고 북한 핵을 개발하게 만들어준 그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이적 세력이고 반역 세력입니다. 그럼 이런 세력들하고 힘을 합쳐서 법치를 무너뜨린 세력을 지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보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애국 팔지 마세요. 지금 우리 태극기 국민들은 확고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중심을 잡고 오직 한 길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대변할 사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아는 이성의 소유자,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울 후보, 왜곡되고 오물이 뿌려진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아서 후손의 도리를 다하고 미래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게 할 후보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그런 후보 있습니까, 여러분?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뽑으나 마나예요. 우리는 우리의 후보를 내고 끝까지 똘똘 뭉쳐서 밀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는 우리 신당의 목표와 여기 태극기 국민들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과 정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길고 크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투에서 한두 번 지더라도 결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전쟁이고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극기를 높이 든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택한 길에 확신을 가지시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우리가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자유민주법치국가 대한민국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포항에서 오신 애국 국민 여러분, 인천에서 오신 애국 국민 여러분, 울산에서 오신 애국 국민 여러분, 부산 해운대에서 오신 애국 국민 여러분, 저 멀리 전라남도 영가에서 오신 애국 국민 여러분, 저도 기자물을 좀 먹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얼른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신 기자 여러분, 항거하십시오. 진실의 그란 줄, 진실의 영상 하나 내보내지 못하면 그 사주의 족쇄를 풀고 저 노가다판에 가서 노가다를 하십시오. 속 편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란 줄 영상 하나가 세계 역사에 대한민국을 국격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와 계시는 기자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란 JTBC를 얘기하는 겁니다. SBS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 더 얘기하고 싶은데 몽창 다 하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다 없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 나오면 또 손석희가 사시나부 뜹니다. 소개하세요. 언론의 각성이 필요한 이때, 언론의 만행이 시작된 이때, 언론에 앞장서서 언론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경고를 하며 이 탄핵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에 초선봉의
서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세요. SBS 기자 혹시 여기 계십니까? SBS 나오셨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습니까? SBS에서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한겨울에 태극기 하나 들고 8시간씩 버틴 이유가 제가 태블릿이 조작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저한테 속아서 여러분들이 다 나왔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SBS 제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면은 왜 저 취재 안 옵니까? 저를 취재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가짜뉴스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다고 음해해놓고 저를 취재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취재 갔습니다. SBS 저는요 극좌고 종북이고 언론은 다 취재 받아줍니다. 제가 취재 거절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2분 안에 태블릿 PC 조작됐다는 거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오세요. 태블릿 PC요. 드디어 방통심의에서 손석희 사장을 출두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심의는요 너 나와서 의견 내, 그 얘기는 조작을 했다는 결정을 내린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미 방통심의에서 징계는 확정이 됐고 손 사장이 나와서 징계 수위만 결정하는 그런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손석희 사장은 뭐 바빠서 안 나온다 뭐 이러고 있는데 늘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방통심의뿐 아니라 저기 프레스센터에 언론 중재도 안 나오고 항상 안 나옵니다.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집에도. 손석희 사장 도망갈 곳은 있어도 영원히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진해서 감옥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 우리 경남국조본 오셨습니까? 경남국조본, 대구국조본, 부산, 울산, 포항 다 오셨나요? 우리 지난주 일요일 봉하마을 오셨죠? 저 봉하마을 지난주에 처음 갔습니다. 부엉이 바위 처음 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가족이 뇌물 처먹었다고 왜 뛰어내립니까? 당당하게 검찰 출두해서 잘못했으면 처벌받고 깔끔하게 부패 해소해야지 왜 뛰어내려가지고 뇌물 처먹은 권양숙이 지금까지 무슨 영웅처럼 당당하게 살게 만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도? 왜 박 대통령 감옥 들어갔습니까? 진실 밝히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의 자세지? 뛰어내려요 노무현 대통령? 저 봉하마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 대통령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그리고 권양숙 여사 우리 영부인 출신입니다. 영부인. 영부인이 지금 뇌물 10원 한 장 안 먹은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밝혀진 것만 640만 달러 처먹은 영부인이 봉하마을에서 아방궁 생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영부인 권양숙 여사 감옥에 들어가십시오. 박 대통령 탄핵한 거 부정부패 척결한다면서 탄핵한 거 아닙니까? 뇌물 한 장 안 먹은 대통령이 구속되고
뇌물 처먹은 영부인이 똥똥거린다? 이게 나랍니까? 내일 오후 2시 봉하마을 다시 갑니다. 우리 영부인 감옥 들어갈 때까지 봉하마을 갑니다. 내일 아마 오전 7시부터 여기 대한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버스를 대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주시고 지난주 오셨던 우리 경남 탕기국, 부산 탕기국, 대구 탕기국 다 같이 가서 저는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감옥 갔는데 뭘 복수합니까? 복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패 해소하자면서요, 부정부패. 부정부패 해소하기 위해서 뇌물 먹은 사람 감옥 보내자는 겁니다.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내일 봉하마을에서 만납시다. 서울은 여기 7시고요. 봉하마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2시에 봉하마을에서 먼저 공원에서 집회하고 봉하마을 가서 또 2차 집회합니다. 부엉이 바위 한번 보세요. 부엉이 바위 보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름 외칩시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 이름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이 바라는 대로 여러 명의 사공에 휩쓸려 오합지졸로 분산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여기로 저기로 휙휙 날려다니는 뗏목에 불과할 것이며 결국은 뒤엎여 잠수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배를 탄 동지로서 오로지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2의 건국만을 같이 마음에 새기고 똘똘 뭉쳐 함께 나아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전시상태나 비슷한 뉴스들이 전 세계를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얼마나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됐는지 한국의 뉴스를 믿지 않아서 오죽하면 미국의 MBC 방송에 메인 앵커가 오산공군 부대에 와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실을 보도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전쟁이 터지면 나는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가겠다. 허평한 전 국공기무사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간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제가 11월 2일부터 글을 쓰고 11월 19일부터 거리유세를 나오니까 많은 수루맨들과 주변 사람들이 제게 물었어요. 당신 왜 그렇게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법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두 번째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위원으로 쫓겨나오는 것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비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대로 가면은 내가 내 자식들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셨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이 30년 동안에 그분만이 그런 실태를 하시고 그거를 바로 잡으려다가 썩은 정치 세력과 종국 세력의 불법으로 쫓겨나서 구치소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탄핵 무회를 외치고 국회 해산을 외치고 특검 구속을 외치고 해봤자 소용이 있었습니까? 저는 3월 10일 날 11시 반 조금 넘어서 탄핵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우물 대신에 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웃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기가 차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설본 연설에서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울음만 쏟고 울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 나왔지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새누리당만큼 애국심이 있는 정당이 있습니까? 우리 애국심 새누리당만큼 단결된 정당이 있습니까?
우리 새누리당만큼 많은 국민이 동참하는 당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면 우리가 이번 19대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이 결정하고 확정되면 그분을 중심으로 뭉쳐 싸웁시다! 다소 불만스럽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한 사람도 불평 없이 함께 가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에서 우리 국민들은 패배의식에 잡혀가지고 불안하게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이 시간 후에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를 믿는 자 승리한다.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새누리당 만세. 태극기 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선두 행진을 시작하시면서 권영애 장군님과 구국동지회 회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행진 코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문에서 시작해서 저쪽 을지로 입구, 을지로 2가 퇴계로 입구로 해서 명동역 회연사거리 한국은행을 거쳐 숭례문으로 하여 대한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2km 되는 행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을 널리 선포하시며 행진을 힘차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이제 곧 행진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행진을 할 때 사실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간호사관학교, ROTC, 삼사관학교 등 군용사들이 나와서 우리 앞에서 깃발을 들고 우리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영원한 우리들의 선봉이요, 우리들의 기수입니다. 그 각군사관학교 앞장섰던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성으로 한번 외쳐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만세! 애국동지 여러분 만세! 영원한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행진을 출범하면서 예비역 단기사관 구국동지회 회장이신 정윤석 회장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두 행진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입구, 을지로 2가 방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육군 장기사관 구국동지회 회장 예비역 대위 정민웅입니다. 저는 73년도 54단에서 육군대위로 제대하여 구미공단에
직장 예비군을 창설하여 지금은 5천여 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만은 그 통합중대장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비군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구민공단의 예비군을 창설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김신조 사태가 일어나던 1961년 1월 21일 군사북에선 비무장의 지피장을 육군쪽이 달고 지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군대 생활은 5년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사병 생활하고 이군 하성한 학교 하성한 생활하고 장교 생활하고 군의 전부를 장군만 들었다 보이지 장군보다 더 많은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모두 행진을 중지하시고 불과 1, 2분 내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태가 이렇게 오게끔 내둔 내 선배들에게 무척이나 원망합니다. 대장이면 뭐하고 여기가 시장이면 뭐하고 지금 대통령이 구속되게끔 내둔 책임들은 여러 선배들이 져야 합니다. 저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는 그 순간에 비상경을 선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 되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서 그 어린 소년 시절에 구미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다시 못 들을 얘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어디 가도 못 들어요. 중지하고 들어봐요. 불과 5분도 안 걸려 집에 가도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밥 안 식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14살 먹을 때 구미 국민학교를 나고 구미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럴 때 금오산이 내다보이는 작은 야산 동산에 오르시어 옆에 있는 장월상 씨라는 구미의 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하신 동기생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이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면은 저 강렬한 낙동강 주변에 버려진 땅을 둥을 쌓고 거기에다 공장들을 지어야 된다. 공장을 짓지 않고 우리가 농사만 지어가고는 배부르 배고픔을 해결 못하고 보릿고개를 해결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5.16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구태타를 했다고 합니다. 구태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쓰러져가고 오늘날과 같이 번잡한 이 시기에 국가는 개념에서 지금 혁명을 해서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대통령을 탄핵 해놓고 그나마 검찰의 조사까지 받고 감옥에까지 가는 이러한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국동포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러 갑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만세 삼창은 필승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 동안 만세. 대한민국 필승! 필승! 우리 새누리당 필승! 박근혜 필승!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행진에 참여합시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로! 정치로! 정치로!
Thank you.
나한테 광범 사기꾼 Yeah.
이렇게 대통령님을 석방하라고 구호를 외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 헌법이 무시되고 유린된다면 대통령마저도 그렇게 헌법에 의거하지 않고 처리하는 세상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라고 또 헌법과 정법에 적법하게 절차에 원칙에 의거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것은 단연 대통령님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미지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자유통일 유권자 본부에서 준비한 차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향에 조금 문제가 있는지 오늘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대형 태극기가 많이 보입니다. 대형 태극기 참 함께 저렇게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것이 아니다. 행동하는 유권자가 세상을 바꾼다. 5월 9일 투표로 애국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 자유통일 유권자 본부에서 행동을 준비하셨습니다. 한간에는 투표를 보이콧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지키려면 보이콧하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는 행동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 나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호우를 외쳐주시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 또한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네, 저희 또 자랑스러운 2030 청년연합의 깃발이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린코리아 조영환 대표님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무대 위에서도 많이 고생해주고 계신데요.
인용되던 날도 무대 위에서 국민분들에게 힘차게 태극기와 선조기를 흔들어 주시면서 기운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